여기는 대성 S라인 1등급 보일러 그렇죠. 들어가 있고요. 본부장님이 좋아하는 S라인 무슨 뜻이죠? 습식 건식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우리 대표님도 저기 습식이면 일을 못 건대잖아요. 건식만 좋아하잖아요. DP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주세요. 아, 제가 사드리고 싶은데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아까 반신용 한다고 했는데 다 보이겠네? 아, 막으면 되죠. 블라인드. 그렇지. 블라인드 설치하시면 되죠. 자동 중문, 시스템 에어컨 4대 이렇게 살기 좋은 시흥 현장에 하마티비 봉주르가 왔습니다. 복층 세대를 원하시면 테라스는 더물어드려요. 엘리베이터를 나오면 CCTV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넓은 주차장으로 광폭 필로티 주차 100%가 가능합니다. 6개동 46세대 신구로선까지 뚫리는 교통호재가 있는 오늘의 현장 하마티비 봉주르와 함께 짚보러 가시죠. 자, 실내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오시면은 바닥에 지금 성인분 한 2명 정도, 아, 3명까지도 신발 가르시는 공간 충분하고요. 이쪽에 키 큰 신발자 3칸 들어가 있어서 신발 수납도 넉넉하고 밑에 이제 자주 신는 신발 보관도 편하시게 띄움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조금 뭔가 새로운 버튼이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아는데. 아시죠? 이거 아는데. 이거 고층 건물에만 들어가는 그쵸. 엘리베이터 콜 버튼인데 여기 지금 빌라 이 빌라에도 지금 이게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냥 빌라라고 하지 말고 고급 빌라라고 해주세요. 고급 빌라. 그리고 일괄 소등 버튼도 잘 들어가 있고 여기 버튼 그렇지 딱 자동입니다. 럭셔리해요. 자동 3연동 중문까지 아주 럭셔리하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전실부터 화이트톤에다가 신발장 보세요. 이렇게 또 전실 거울 다 거울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너무 멋있습니다. 네. 이거 닫히니까 이거 일단 버튼 눌러서 제가 네. 정지 시킬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전실 들어오시고 바로 우측에 3번 방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3번 방입니다. 요 정도 사이즈 나오고 실제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집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난 여기 올 때마다 딱 그 느낌 드는데. 정말 좋아서 계속 촬영 오는 거죠, 저희가. 그렇죠. 네. 그 계약도 많이 하셨고. 그렇죠. 2m 60 나오고요. 2m 70 나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 장 두시고 침대 놓고 책상까지 주셔도 넉넉한 그런 3번 방 되고요. 위에 쪽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 이 집 에어컨 맛집이잖아요. 이 현장은 방마다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방 보실 때마다 한번 에어컨 신경 써서 봐주세요. 창문도 크게 나 있어서 체감 환기도 걱정이 없고요. 3번 방 보셨고 또 바로 나와서 좌측에 보시면 2번 방 있습니다. 자, 2번 방이에요. 사이즈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실제 사이즈 재볼게요. 2m 70 나오고요. 자, 2m 50 나와요. 그러면 3번 방, 2번 방 사이즈가 동일한 거 보니까 네. 방 크기가 작은 집이 아니네요. 그렇죠. 다 크게 나와 있고요. 3번 방, 2번 방 그렇게 사이즈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여기는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2번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붙박이장 딱 사이즈 맞게 여기 놓으시면 되고요. 침대 두시고 책상 두시고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시스템 에어컨 여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여기는 다용도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2번 방이죠. 자, 다용도실도 엄청 넓다. 2번 방 다용도실인데 엄청 넓죠? 자, 여기 1등급 콘덴싱 대성 거 들어가 있어요. 거꾸로 타나요? 그건 귀뚜라미죠. 밑에 수전 나와 있어서 여기 세탁기 설치하셔도 되고 위에 공간까지 건조기까지 일체형으로 설치하셔도 충분히 충고 나오고요. 이거 빨래 건조대예요. 이거 자동이에요. 자동 맞아요. 버튼만 누르면 자동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자동 빨래 건조대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불 널었다가 네. 우리 와이프한테 죽을 뻔했어요. 왜 그렇죠? 고장 날 뻔했어요. 너무 무거운 거 무거워서? 네. 아 무거운 건 안 돼. 이게 자동이라서 조금 하중이 무거운 걸 하시면은 고장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남는 공간도 그냥 묵은 짐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냉장고 있으신 분 냉장고 넣으셔도 되고. 자, 2번 방 보셨고요. 바로 또 건너편 메인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보여. 야. 자, 여기 저 보이나요 지금? 보이죠. 메인 화장실이고요. 전체적으로 심플한 분위기의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거
이게 지금 화장실 큰 데만 들어갈 수 있는 샤워 부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화장실은 정말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일체 들어가 있고요. 거울형, 이제 수납장, 이제 그리고 화장실 선반, 세면대 양변기 아주 깔끔하게 다 들어가 있죠. 여기는 습식 건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밑에가 단차가 좀 있기 때문에 습식 건식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우리 대표님도 저기 습식이면 일을 못 본대잖아요. 건식만 좋아하잖아요. 거기서 그런 얘기. 그럼 우리 대표님이 와야지. 그렇지. 자, 메인 화장실 보셨고요. 바로 또 맞은편에 주방입니다. 여기 장점이 주방이죠. 그렇죠. 주방 요 정도 사이즈. 엄청 넓죠. 자, 기본적으로 기역자 구조의 주방이고요. 자, 상하부장 그레이톤, 그린톤 해서 아주 심플하게 들어가 있어요. 상판 보시면은 이쪽 넉넉한 공간 나오고요. 싱크볼도 넓고 깊게 빠져 있어서 설거지 같은 거 하실 때도 편하고요. 여기에 주방 환기창도 이렇게 나 있는데 여기에도 후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방에서 요리하거나 그러실 때 냄새는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하이라이트 3구 잘 들어가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있는데 보시면은 밑에 의자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사용하실 때는 빼놓고 사용 안 하실 때는 넣으시고 깔끔하게 의자 정리까지 가능한 그런 아일랜드 식탁이고요. 성인분 한 6명까지 충분히 앉아서 식사를 하실 만한 공간이 나오는 그런 식탁입니다. 식사를 안 하실 때는 여기서 요리 같은 거 하셔도 충분하고요. 상당히 크네요, 아일랜드 식탁이. 그렇죠. 넓게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 자리죠. 비스포크 냉장고인데 DP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주세요. 제가 사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이걸 빼더라도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아니, 절 사달라고요. 아, 팀장님을. 네.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양문형 한 대 놓으시고 김치 냉장고 스탠드로 두셔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입니다. 위에 상부장도 들어가 있어서 수납 공간도 걱정이 없고요. 지금 이 주방 인테리어와 딱 최적화된 그런 냉장고로 DP를 그렇죠. 해놓은 거라서 딱 이 비스포크 냉장고 구입하셔서 쓰시면 딱 좋은 그런 인테리어가 됩니다. 자, 주방 보셨고요.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이게 지금 킹사이즈 침대인데 요 정도 사이즈 공간이 남아요. 그 정도로 넓은 안방이라 보시면 되고요. 제가 실제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여기 길이가 3m 50 나오고요. 여기가 3m 30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12자 장까지 가능한 사이즈고요. 침대 이렇게 두시고요. 책상 두시고 화장대까지 두셔도 충분히 넉넉한 공간의 그런 안방이 됩니다. 자, 천장 쪽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역시 들어가 있죠. 지금 3대째네요. 지금 방마다 들어가 있으니까 3대째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다용도실 이거는 지금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셔도 돼요. 어차피 거실이랑도 연결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죠 그러면. 네, 네. 가보시죠. 그리고 안방하고 연결된 다용도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전 거실에서 또 나오네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는 거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거실 설명드릴 때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용도실 이렇게 넓게 나와 있고요. 지금 벽 쪽도 이렇게 타일로 아주 깔끔한 모습이고 여기 수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세탁기 두셔도 되고 저쪽 다용도실도 수조가 나와 있어가지고 세탁기 두 대 있으신 분들도 뭐 양쪽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여기다가 세탁기를 저쪽에다가 놓으신다고 하면은 네. 진짜 대용 욕조를 갖다 놔도 될 것 같아요. 욕조? 여기 딱 사이즈 맞게? 네, 충분하네요. 대용 욕조를 갖다 월풀식으로 해서 딱 반신욕 할 수 있는 아니면 여기까지 같이 이용하든지 히노키탕. 그렇죠 온천식으로. 왜냐면 타일이 딱 그 목욕탕 타일? 그렇죠, 목욕탕 타일 느낌 나죠. 네,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여기까지 뭐 욕조를 두시고 목욕을 하시거나 아니면 반신욕이 가능한 그런 욕조를 두셔서 사용하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에 창도 아주 큼지막하게 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반신욕이나 뭐 하실 때도 채광, 뭐 환기 그런 것도 걱정 없는 그런 다용도실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안방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가보시죠. 어우, 핑크핑크하네. 와, 안방 화장실인데 여기도 샤워부스가 있어요. 메인 화장실보다 더 좋은데요? 자, 샤워부스가 있다는 건 화장실이 크다는 거 그쵸? 꼭 알고 계시고요. 지금 전체적인 인테리어 보시면은 핑크 화이트로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이쪽에 금장으로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일체형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수납장, 양변기, 세면대 아주 그냥 화장실에 갖춰놓을 건 다 갖춰진 그런 안방 화장실이에요. 크기는 딱 메인 화장실급인데 여기는 안방 화장실이라는 거 매머드급이네요. 매머드급 안방 화장실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방까지 보셨고 마지막 거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 깁니다. 길어. 거실입니다. 짠. 이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자, 실제 사이즈 한번 재보면요. 자, 3m 20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대형 TV 설치하셔서 보셔도 눈에 피로 없이 시청 가능하겠죠. 이쪽이 지금 소파월, 소파 자리인데 길이가 저기까지 나 있기 때문에 와, 여기까지 쓰면은 한 10명도 안 끼는데? 그쵸. 맘 먹으면 10명까지도. 그쵸. 그렇죠. 진짜 맘 먹고 소파 두시면은 10명까지도 가능한 그런 길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 아트월 쪽도 보시면은 충분히 요 정도 대형 TV, 100인치까지 가능한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대형 TV를 놓으셔도 충분하고요. 아니면은 스크린 설치하셔서 빔프로젝트 딱 쏘시고 영화 관람 딱 하시면은 아주 좋죠. 스크린 변태인가 봐. 그게 또 무슨 말이에요? 아, 그런 말 하지 마. 다 스크린 달래. 변태라니. 천장 보시면은 웅우령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서 층고를 좀 높아 보이게 하고 메인 조명도 아주 깔끔하고 이쁜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천장 라인 조명 보시면은 저기 주방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 그쪽까지 아주 다양한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고요. 매립등까지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 4대. 오. 방 3개 한 대씩 거실에 하나 총 4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안방 다용도실을 보여드렸는데 거실에서도 연결이 돼요. 보시면은 이게 폴딩 도어인데 이렇게 닫으면은 아주 깔끔하죠. 그쵸. 이렇게 딱 뚫려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있고 또 거실에서 이 다용도실 이동 동선도 편하게 그렇게 일부러 폴딩 도어를 이렇게 시공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반신욕 한다고 했는데 다 보이겠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여기는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신축 현장이고요. 총 6개 동 4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는 1층 필로티에 아주 100% 이상까지도 가능한 그런 현장입니다. 자,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도 형성되어 있고요. 소래산까지 산책로가 있어서 3분 정도만 가시면은 가족분들 가볍게 산책하시거나 등산하시기에도 편하시고요. 그리고 시흥에서 유명한 상권이죠. 시흥 은계지구까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쪽 생활 인프라 이용하시기에도 정말 좋은 현장입니다. 이제 여기서 도보로 7분만 가시면은 시흥 대하역이 있는데 이 시흥 대하역은 이미 서해선이 지나고 있는데 여기에 서울까지 연결되는 신구로선까지 개통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교통 호재까지가 있는 그런 현장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주변 부동산이나 타지역 부동산에서 투자 목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현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현장이 되겠죠. 여기는 기준층 3룸도 있고요. 복층 타입의 테라스까지 있는 세대까지 있기 때문에 직접 나오셔서 좋은 층, 좋은 구조 고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분양가 말씀드릴게요. 분양가는 3룸은 2억 후반부터 시작하고요. 복층은 4억 중반입니다. 자, 실입주금은 1억 정도만 있으시면은 여기 입주가 가능한 현장이고요. 조금 부족하시다 싶으시면 저희 하마TV 봉주루한테 은밀하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의 현장은 제가 여기까지 소개드렸고요. 저는 또 다른 좋은 현장 찾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 하마TV에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 하마TV 봉주루였습니다. 봉줄!